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지혜, 존 고다드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목표를 가장 극적으로 성취한 사람이라 불리는 존 고다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변곡점은 15살 때 들은 할머니와 숙모의 대화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더라면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더라면 어른들의 한숨 섞인 이 한 문장은 고다드 내리에 엄청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더라면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자신의 삶에서 진정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했습니다. 그는 17살 때 127가지 꿈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1972년 미국의 라이프지인은 존 고다드가 108가지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1980년 존 고다드는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에 착륙하였으며 이로써 127가지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후로도 많은 꿈의 목록을 새롭게 작성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꿈이란 꿈을 이루지 못한 것 못지않게 이루는 과정이 소중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부시 파일럿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의 저자 오현호는 자전거로 전국 일주 여행을 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는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자전거 여행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꿈은 누구나 꾸지만 누구나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당장 해야 한다. 졸업하고 해야지, 돈 벌어서 해야지, 결혼하고 해야지, 예 크면 해야지 하다 보면 이미 꿈은 저만치 가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실천이 정답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지혜, 존 고다드이었습니다. 당신은 훗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